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사 사장 정창룡입니다. 오늘 워터밸리 2023 비즈니스 위크 개막 행사에 참여하시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먼저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자리해 주신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님과 이번 행사를 주최하신 대구시 이종화 경제부시장님, 경북도 김학홍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평소 물 분야에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윤재욱 의원님, 김명판 국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동주최 기관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경윤 K-워터 사장 직무대행님,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행사를 후원해 주신 한국농어촌공사 하태선 경북본부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워터밸리 비즈니스 위크는 지역 물기업과 물분야 제품 기술의 구매처인 공공기관을 이어주는 비즈니스의 장입니다. 올해 2회째 행사임에도 50여 개 기업이 70개 부스에서 다양한 물분야 신기술과 제품을 홍보합니다. 특히 워터밸리 비즈니스 위크의 하이라이트인 구매 상담회에서는 이틀간 15개 세션에 걸쳐서 약 180건의 매칭 상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매 상담회는 각 기업이 희망하는 구매 기관과의 매칭을 통해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장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새로 마련된 오픈 스테이지에는 15개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첨단 기술을 선보입니다. 대한환경공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물기술인증원 세미나도 이틀간 열릴 예정입니다. 물은 문명의 기원이자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진 대표적인 자원입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생활이 윤택해질수록 깨끗한 물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커지고 친수 공간을 통한 심리적 안정에도 관심이 높아집니다. 물 관련 기술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지자체들이 물 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워터밸리 비즈니스 행사가 깨끗하고 맑은 물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지역 물산업 발전의 실질적인 기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